경복매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욱 AI 아나운서 인사드립니다. 5월 12일 목요일 경복매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경북 포항과 영덕에서 마른 오징어를 발이나 신발로 발다펴는 영상이 연이어 공개되면서 마른 오징어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있습니다. 외국인 남성들이 마른 오징어를 맨발로 발바펴는 영상이 퍼지자 포항시는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고 영상에 나오는 장소가 마른 오징어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 외국인 선원 숙소란 점을 확인했습니다. 마른 오징어와 관련해 비위생적인 영상이 올라오자 많은 네티즌은 이런 영상을 보고서는 마른 오징어를 먹지 못하겠다라거나 혐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의 국도를 달리던 25톤 덤프트럭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4시 13분쯤 포항시 남구 연희륙 31번 국도 포항 IC 방면으로 달리던 25톤 트럭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차량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되며 소방 서추산 2,64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포항시 어업인 박정석 씨와 포항 북구 송라면 조사리 마을이 해양수산부 주관 우수 기업이촌인과 어울림 마을에 선정됐습니다. 우수 기업이촌인 대상에 선정된 박정석 씨는 8년간 근무하던 원양어선 한 회사를 접고 2017년 고향인 포항에 귀여해 연안어업에 종사하면서 귀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상담을 해준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울림 마을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포항 조사리 마을은 귀여기촌인과 함께하는 모범 사례로 상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포항시가 운영하는 야시장에 참여하려는 운영자가 적어 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 12월까지 도심지인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의 영일만 친구 야시장을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판매대 운영자를 모집한 결과 12명이 신청했고 이는 시가 목표로 삼았던 35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개장일을 미루고 추가로 판매대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중앙선 철도 이설에 따라 발생한 구 안동역 부지에 1,320억 원을 투입해 천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철로로 단절된 남북을 잇는 도로를 통해 수변 지역까지 연결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안동 커뮤니티 플랫폼이라는 콘셉트로 철도시설의 자원화를 통해 원도심 성장과 지역 관광거점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올라온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포항 남구지역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 공천탈락자들이 무소속 희망연대를 구성하고 본격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무소속 희망연대에는 이번 국민의힘 공천에서 제외된 현역의원인 서재원 경북도의원 예비후보와 김철수 박정호 조영원 포항시의회 예비후보 등 4명과 정우영 경북도의회 예비후보, 김홍렬 이보석 포항시의원 예비후보 등 3명을 포함한 총 7명이 참여했습니다. 포항 오천읍 도심을 가로지르는 냉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해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냉천 정비 사업을 진행했지만 정장마을 주민들은 공사 진행 후 악취만 더욱 심해졌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냉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약한 냄새가 난다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구름 많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경북매일신문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